안녕하세요, 뾰락입니다. 내가 돌아왔다. 오랜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어디 왔냐면 동굴에 왔는데요. 저번에 제주도 거기 함덕해수욕장 거기 동굴 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울에 서울 근처에 광명에 광명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여름철에 와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한번 가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표를 끊고 동굴로 가는 길, 숲 냄새가 바로 나네요. 숲 냄새, 나무 냄새들, 풀 냄새들. 그 피톤치드라고 하죠, 맞나? 피톤치드, 그 숲속 향기. 자, 올라가기 전에 뭐 카페가 있는데 오늘 밥을 안 먹고 나가가지고 뭐 스파게티랑 핫도그 이런 것도 팔대요. 그래가지고 스파게티랑 핫도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하나 일단 밀어놓고, 지금 배가 고프니까 텐션이 안 올라와가지고 일단 밥부터 먹고 동굴로 가보시죠. 치즈 스파게티 6,500원, 핫도그 3,000원, 아 5,500원. 와, 치즈 봐라. 맛있다. 자, 동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결제하면 성인 6,000원이고 그 네이버에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4,800원입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면 당일에는 사용이 안 되고 그 다음 날부터 한 달 안에 와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평일 수요일인데도 사람이 꽤 있네요. 주말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와, 벌써 추운데요. 벌써 이거 에어컨 한 20도 맞춰놓은. 여기 사진도 잘 나오겠다. 조명이 되게 예쁘게 돼 있네. 오, 시원하고 좋다. 여기 무슨 공연 같은 거?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본가는 저기 경상도고. 예, 경산이요. 아, 경산. 예. 나도 그쪽. 아, 그래요? 진주 쪽. 아, 진주 저희 고모 사시는데. 아, 그래. 예. 한여름에 오시면 진짜 시원해. 그럴 것 같아요. 냉장고 속도. 예. 여기 12도밖에 안 돼. 아. 2010년도에 우리 광산을 사세요.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 여기 그 전국을 1년 동안 못 갔네요. 야, 이 해설사 분도 계셔서 이런 설명 같은 것도 해주십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당신이 믿고 있었던 동화 속 세상. 여기 작은 아쿠아리움 같이 동굴 아쿠아 월드라 해서
이런 수조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와, 조그만한 물고기 예쁘다 이거. 와, 이거 멸치보다 작네. 다음은 황금길. 황금길이라는데 이게 돌이 금색이네 진짜. 진짜 금이야? 아니지. 아니 진짜 금 맞냐? 금 맞나? 진짜. 황금궁전. 와, 돈 봐. 1,000원짜리 하고 되게 많네. 10,000원짜리 없네. 외국 돈도 있고, 어, 달러도 있다. 1달러. 꽤 내려가네. 저기네. 지하 안반수. 지하 안반수 이게 되게 몸에 좋지 않을까? 진짜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일 것 같은데. 야, 여기가 지금 관람할 수 있는 곳 말고도 되게 안쪽에 더 많은 더 많은 공간이 있나 봐요. 엄청 큰 동굴이네, 이거. 아, 저런 데로 가보고 싶은데. 이런 데가 진짜 찐 동굴인데, 그죠? 저런 데만 가보고 싶은데 못 가네. 아니 여기서 화나 보네 또. 한잔 해보겠습니다 저도. Cheers. 와. 아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자연으로 만든 동굴이 아니고 인공 동굴이다 보니까 막 엄청 자연적인 모습이 있고 자연의 신비로움이 막 느껴지고 그렇진 않은데 되게 잘 꾸며놓은 동굴 같습니다.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도 안에 되게 사이트마다 계셔서 안내도 일로 가라고 막 해주시고 뭐 와인 파는 데도 있고 아까 그 공연도 시간 맞춰서 해주고 요즘 또 시원하게 데이트하고 손잡고 막 계단 올라갈 때 밀어주고 여자친구나 뭐 친구들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트 코스로 비록 저는 혼자 왔지만서도 오는 길에 못 참고 하나 샀습니다. 언제 먹을지 모르겠지만 기념으로 하나 샀습니다. 아, 이거 좋았구나. 아, 네, 저는 광명동굴 잘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되게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조명 이런 것도 되게 예뻤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더운데 안에 시원하게 데이트하기 좋고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멀지도 않고 광명에 있거든요. 광명 동굴. 그리고 동굴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요 밑에서 이제 볼일을 보시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철에 가볼 만한 곳 뭐 데이트 코스, 친구들과 뭐 여행
여러분도 꼭 와서 한번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0명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남겨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시오.